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승입니다. 자, 브라질의 마지막 날, 마지막 만찬을 뭘 먹을까 하다가 역시 브라질에서는 물론 슈아슈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컬들만 간다는 슈아슈코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진짜 여기 와보니까 외국인은 저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같이 맛보러 가십시다. 분위기가 아주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진짜 로컬들만 오는 그런 슈아슈코 식당입니다. 고기, 에스프레소, 고기부터 먹어야지. 술 파티도 못 다니고. 야, 세레브가. 야, 기가 막히네. 치즈, 토마토, 버섯, 엔초비 이런 것도 있네. 연어도 엄청. 야, 초밥도 있어, 초밥. 연어 굵은 거 벌써 안 좋아. 치즈랑 믹스 젤리 이런 것도 있네. 하바스카도 종류별 소고 딸려있어. 뭔지 모르겠네. 각종 드레싱이나 소스가 엄청 많아요. 이거 뭐야? 아티초크. 다음에 토마토, 선드라이드 토마토. 야, 치즈. 버팔로 치즈가 아주 통째로 들어가 있네요. 흰 아스파라거스도 있습니다. 굴 홍합도 있고 맛살도 있고 샐러드. 종류가 아주 깊습니다. 훨씬 높아. 야, 치즈. 올리브도 큰 거 봐. 하몽이랑 같이 치즈 살라미도 있고 빵도. 야, 이건 디저트 파트인데, 아, 못 그러는데 왜 디저트까지 먹을 수 있어요? 딸기랑 케이크, 종류도 다. 야, 이렇게 튀김 종류까지. 새우 굵기. 손가락 굵기. 그라탕 같은 것도 있고. 밥도 있습니다. 약간 죽 같은 거. 이건 브라질 전통 음식인 것 같아요. 자, 이제 국민 음료 발현한 자리에 앉으니까 빵을 갖다 놓는 거예요. 브라질 전통 빵. 치즈. 치즈빵 탄산수를 쓰면 여기는 네버넛으로 이렇게 갖다 줍니다. 빵이 짜지도 않고 엄청 담백해. 맛있네요. 저 일단 첫 접시로 가볍게 가볍게 준비를 했는데, 야, 새우가 이게 웬일이야. 손가락 두께보다 연어도 세상에 엄청 두껍게 막 떨어져요. 고기가 나왔네요. 등심 스테이크. 네, 등심 스테이크인데 두께 하나 먹어. 스테이크 두께가 적당히 잘 보완해가지고 일단 먹어봐야겠네. 그냥 스테이크를 썰어봤는데 바베큐 소스를 좀 찍어서. 이거 엄청 부드럽고 쫄깃쫄깃하네요.
오케이, 조금만. It's more? Smurf. More? Sugar. 잘 구워진 고기가 또 나왔습니다. 필립 미뇽이라고 말을 해준 것 같긴 한데 일단 먹어보죠. 고기가 잘 구워져가지고 아 이거 진짜 쫄깃하고 맛있네요. 자 지금 새우를 지금 까서 먹느라고 직원분들이 와인 물을 갖다 줬어요. 손 이렇게 씻어서 먹으라고. 네, 우리 그냥 서비스도 진짜 정말 좋네요. 또 고기가 나왔습니다. 아, 노릇노릇하게 제가 구워졌는데. 아. 꽃등심이라고 그러네요, 꽃등심. 맛있겠네, 이거. 네, 꽃등심을 잘라봤는데. 아, 쫄깃하고 부드럽네요. 잘 구워져서 맛이 엄청 나요. 와, 진짜 맛있게 구워져요. 이게 등심? 등심부위. 자, 일단 씹어보겠습니다. 제가 피카냐라는 걸 구별 했는데 등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식감이 쫄깃쫄깃한 게 약간 좀 쫄깃할 수도 있는데 쫄깃한 식감 참 좋네요. 맛도 좋고 잘 구워져가지고 고기 향이 엄청 좋아요. 제가 방금 빵을 주고 왔는데 갓 구워져 나와가지고 빵 맛있네요. 마늘빵인데 따뜻하게 잘 구워서 맛있어요. 다시 끝냈습니다. 그렇게 잘 썰렸는데 맛이 약간 삼겹살 같은 그런 느낌. 아 이거 맛있네요. 비가 적당히 있어가지고 상당히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도 있어요. 그래서 브라질의 전통 음식을 좀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밥은 새우랑 이게 같이 섞어서 먹나? 마자수 심으로 만든 약간 주스 심는 그런 식감이네요. 내가 하나도 없이 잘 구워졌네요. 아, 이것도 엄청 맛있습니다. 따봉. 따봉이네, 따봉. 이거 소세지네요, 소세지. 때가 소세지 엄청 큼직한데, 저 겨자까지 씹어서, 이걸 짜지도 않고 쫀득쫀득 하네요. SM 푸드. 쫄깃하고 진짜 맛있네요. 잘 구워졌네요. 손눈빛 피키가 살짝 도는 그런 고기입니다. 자 이렇게 잘라서 겉이 아주 바삭하게 구워져가지고 고기가 쫄깃하면서 식감이 아주 좋네요. 맛도 물론 있고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방문한 곳인 것 같습니다. 사방이 아주 미술이 너무 서로 많다. 테이블 정리하는 게 아니고 테이블도 지금 디저트를 먹으려고 하니까 테이블을 깨끗하게 치워주셨네요. 디저트가 왔는데 푸딩, torta de limão, lemon curd, profiteroles, tudo isso. Isso.
aqui é gandoia, uma torta de chocolate com avelã. Okay. Isso. Que é torta Ferreiro. É uma torta mousse de chocolate com nozes. Uma vez de sonho de valsa, merengue de morango. Aqui é torta trufada de leite ninho. Gelatina, figo, morango. Aí tem creme de papaya, petit gâteau, flambados.설탕 입체가 멋있어 푸근데 상큼한 라임이 입안 아주 향긋하게 만들어져요. 아, 이거 엄청 맛있네요. 아주 부드럽고 담백합니다. 푸딩 반짝반짝. 푸딩은 우리나라에서 막 부드럽고 막 그런 느낌은 아닌데 약간 우리나라보다 좀 더 맛있어요. 살짝 딱딱한 그런 느낌. 엄청 부드럽네요. 맛이 달달하니 입가심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처음에 옷을 걸어놨었는데 이렇게 옷에 뭐 묻지 않게 이렇게 돼 테이블보로 잘 걸어놨네요. 자, 이제 옷을 입고 또 출발을 해봅니다. 둘이서 음료수 하나, 그리고 디저트 두 개 해서 서비스 비용까지 포함해가지고 553. 15만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식사를 마치고. 그러니까 아들. 자, 대표님. 이거네요. 가격은 1인당 218. 그거 같네요. 아, 정말 맛있는 한 끼 식사였습니다.